앞선 3D멍 라이브 방송에서 뽑은 출력물, 고속 프린터 출력물이죠. 얘는 킹눈 고속 프린터고요. 얘는 K1입니다. 두 개 비교해 볼 건데요. 영상은 4K로 찍고 있으니까 화질을 바꿔서 큰 화면으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. 둘 다 일반 PLA입니다. 튜비콘사의 PLA를 사용해서 뽑았고요. 210도 온도 사용했습니다. 출력의 형상 때문에 둘 다 이렇게 말랑말랑 합니다. 일반적인 프린터로 뽑았을 때는 이 형상은 6시간 이상, 거의 8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요. 지금 요 두 고속 프린터는 이제 2시간 반 내외로 출력을 완료했습니다. 고속 프린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많은 복잡한 형상에서 아무래도 출력 시간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것 같아요. 또 고속 프린터가 좀 잘 뽑는 그런 모양들이 있을 것 같네요. 약간 킹눈이 좀 살짝 눌려서 나온 느낌이 납니다. 바닥에서 보면 둘 다 오토레벨링 기능이 있는데요. K1이 조금 더 완벽하게 바닥이 안착이 된 걸 볼 수가 있네요.